어느 정도는 지금 확산이 되는 세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운기에 있어가지고 인류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만 하니까 원숭이두창이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이거 정말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오미크론의 버금가는 어떠한 또 전염병이 여름에 좀 돌 수도 있다 해외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중반기쯤 가을 넘어가기 전에 여름쯤에 한 번 더 뭔가 이렇게 큰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을 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 왜 이렇게 뭔가 팬데믹에 대한 이슈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치 제가 이제 2000년도 초에 이제 19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세기 말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상한 전염병이 돌고 막 세계가 멸망할 거다, 종말이 온다 막 그랬던 분위기가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런 전염병이 그때 시기에 돌았더라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좀 휘둘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만큼 지금 뭔가 팬데믹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게 우리가 의학적인 부분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전염병이 자꾸 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지금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운기에 있어가지고 인류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일단은 공수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처럼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어 나갈지 아니면은 마무리가 될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5만 개 뽑아볼게요. 그쵸. 어느 정도는 지금 확산이 되는 세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이걸 부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마 그 인근 이제 나라로는 어느 정도 확산이 좀 될 것이라 사료가 되고요. 그래도 좀 발 빠르게 이제 이거는 대처가 돼서 백신이 좀 빨리 나온다거나 우리나라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냥 뭐 뉴스로 아 뭐 이런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돌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지 주변에 이렇게 원숭이 두창이 생긴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괜히 요즘에는 그래요. 코로나도 사실 맨 처음에는 뭐 중국 쪽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뭐 전염병이 도지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방역 대책이 무너져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침투가 되었었는데 그래도 원숭이 두창은 괜찮으실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국민들이 놀란 가슴 진정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빨리 회복을 하시기를 한일도령도 열심히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